안녕하세요, 아이프입니다. 오늘 날짜는 2월 28일에서 3월 1일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집에서 12시 10분 넘어서 나왔어요. 편집하느라고 잠을 못 자다가 푹 잤더니 11시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아, 로직 숙제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선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3층 주차장에서 안산 초지동 가는 35,000원짜리 콜 받아서 지금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콜 받은 거고요. 지금 수산시장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초지동에서 뵐게요. 여기 수산시장 오는 길이 좀 바뀌었네요. 계단이 생겼어요. 엘리베이터랑 엘리베이터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초지동 도착했고요. 초지동 도착하면서 새벽 1시 넘어가기 직전에 콜 하나 받았어요. 새설동, 화성 새설동 갔다가 신림동 가는 겁니다. 33,000원. 숙제 완료했습니다. 와.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는 신림동에서 카메라 켤게요. 신림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대리 뛰러 나올 때 12시 10분에 나왔거든요. 와, 숙제는 1시까지 5만원 또는 4콜인가? 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그냥 숙제를 하지 말고 그냥 내일 탈까 카카오만 타볼까 고민하다가 안산 초지동 35,000원 뜨길래 바로 잡고 나갔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초지동 도착하기 직전에 또 콜을 잡고 신림으로 왔습니다. 기쁘네요, 숙제 완료하니까. 아이고, 제 이전 영상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만들면서 답답했던 게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역시나 보시는 분들이 딱 그걸 포착해 주셔서 댓글로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도 적절하게 제가 비율 조절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밝죠? 실은 여기 조명 하나 샀습니다. 고프로 위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이 조금 더 밝게 나올 거예요. 여기 우선 신림동이고요. 이제 또 콜 한번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영통이에요. 한국 2차 아파트. 네, 여기입니다.
영통동 쪽이 아니라 메탄동이네요. 메탄동이면 인계동이 가깝죠.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이니까 영통구청 쪽보다는 인계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인계동 도착했습니다. 메탄동에서 어차피 인계동 가려고 그랬는데요. 메탄동에서 인계동 가는 만원짜리 삥콜 타고 나온 게 낫죠. 물론 이제 메탄동이라는 동네도 엄청 넓어서 출발지까지 라이딩을 조금 했습니다. 경찰차인 줄 알았어요. 지금 3시 49분이거든요. 역시 인계동은 인계동입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자, 여기 인계박스 들어오자마자 지금 또 영통 가는 15,000원짜리 카카오콜 하나 받았어요. 고객이 통화 중이라서 카메라 잠깐 켰습니다. 아우, 사람 보세요. 자, 그럼 고객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 위치로 가서 다시 전화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카카오 콜 고객 전화를 6번 정도 했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제 저 대리기사냐고 길빵당했어요. 그래서 병점까지 2만원에 가달라 그러셔가지고요. 지금 사무실에 이거 현장 콜 보험 때문에 연락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땡큐죠. 뭐 수수료 덜 떼니까. 아무튼 그러면 나 병점에서 뵐게요. 이 노래는 누나들이 좋아해요. 누나 꽂을 땐 이 노래예요? 클라마스 가요? 좌회전에서 수정 안으로. 병점으로 왔습니다. 길빵당에서 현금 2만원에 그냥 왔어요. 수수료 안 내고요. 개꿀이죠. 어머니 따지면 25,000원짜리 콜을 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시각 4시 23분 수도권 총콜수 100콜 있습니다. 이 근처는 콜이 없어요. 병점역 근처인데요. 그 소풍님 유튜브 영상 보면은 자주 가시는 그 짬뽕 지점인가? 저도 거기 한번 가볼까 하고 있어요.
짬뽕 디존이 아니라 역대 짬뽕이네요. 여기 맞을 거예요 아마. 짠. 감사합니다. 네. 비주얼도 좋네요. 아, 냄새 되게 좋아요. 여기 순두부 여기 숨어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물통이 좀 신기해요. 아, 매콤합니다. 매콤해. 아. 그렇게 맵진 않네요. 그냥 보통 짬뽕 매운맛 정도? 맛있네요. 태어나서 순두부 짬뽕은 처음 먹어보네요. 깨알 메추리알. 아, 여기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홍합이 다 발라져 있어요. 보통 짬뽕 시키면 홍합 바르느라 시간 버리잖아요. 좋다, 여기. 제가 의외로 음식 먹을 때 뭐 해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해 먹을 수 있는데 뭐 그 홍합 바르는 맛도 있죠. 조개 바르는 맛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는 맛이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음식점을 갔다 내가 사서 조리해 먹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먹는 거면 굳이 셀프 없는 데가 좋아요. 특히 소고기는요 구워먹는 거보다 구워주는 데를 좋아해요. 왜냐면 소고기는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다르잖아요. 진짜 잘 구워주는 데를 선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 1인분에 3만원이다 근데 구워주지 않는다 그럼 3만 3천원 내고 구워주는 데로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까 인계동에서 병점 길빵당했잖아요.
딱 병점 얘기 듣자마자 요 짬뽕이 생각났었어요. 괜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실은 제가 빈속이 아니에요. 아까 신림에서 롯데리아 가가지고 불고기버거 하나 먹었고, 메탄동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크림빵 하나 사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근데 또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이제 여기 온 거거든요. 양도 꽤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드네요. 발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다 입에 넣어도 돼요. 홍합 껍데기,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물론 조개구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는 데는 흔치 않잖아요. 잘 해서 먹어요. 조개구이는 또 굽는 맛이 또 있죠. 이거 오늘 3일짜리라서 굉장히 바빴대요. 3일짜리 이벤트 하더라고요. 현금 결제하면 20% 할인. 제가 또 누굽니까? 대리기사.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나이. 짬뽕인데 엄청 짜지도 않고요. 괜찮네요, 여기. 소풍님이 자주 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참고로 여기 반찬은 셀프입니다. 단무지만 하나 갖다 주네요. 전 진짜 먹방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이 먹는 먹방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와,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일이 정말 많죠. 와, 어떻게 짜장면을 열 그릇 넘게 먹을 수가 있죠? 그것도 여자가. 솔직히 전 두 그릇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던데. 짜장면 열 그릇이라. 심지어 말랐어요. 뭔가 상식 밖의 일이네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할 따름. 갑자기 천백미의 노래가 나오네. 90년대
유명했던 노래죠. 천밀밀. 천밀밀 OST인가요? 노래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냥 천밀밀만 알아요. 너무 배부른다. 미련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배불러. 이제 또 콜 받으러 나가봐야겠죠? 인천 구월동입니다. 아까 짬뽕 먹자마자 밖에 나와서 카카오 어플 켰는데 바로 뜨더라고요. 44,000원에 바로 잡았죠. 인천 구월동 와가지고 지금 카메라 켰어요. 심지어 44,000원 현금 카카오 결제였는데요, 5만원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6,000원 TV 또 나왔고, 오늘 총 5골 탔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안산 간 콜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또 그분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유튜버 얘기가 나왔죠. 막 신기하다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심지어 되게 예쁘신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영광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기서 이제 화성 새솔동 경유하고 실링 가는 그 콜, 그 손님은 뭐 유튜브 광이시더라고요. 저처럼 유튜브 엄청 보시는 분. 제가 아는 사람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도 구독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막 영광이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영광이죠. 제가 막 유튜브 볼만한 거 구독하시라고 막 추천해드렸더니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다면서. 구월동 썰렁합니다 지금. 전 이제 퇴근해야겠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34번 버스 타고 부평역 가가지고 7호선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 앞에 다 왔습니다. 또 날이 밝았네요. 7시 24분이네요. 네, 신대방 상거래역이요. 아침에 고로케 파는 가게에서 옥수수를 팔거든요.
뾰로롱. 보통 옥수수 두 개면 2,000원인데 3,000원 받아요. 괜히 3,000원이 아니야. 맛있어요. 이제 퇴근하고 또 영상 편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